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넥슨 게임즈. 넥슨 게임즈고요. 매스컬럼 비중이요? 내 수가는 17,800원에 20%입니다. 게임 관련 주를 사는 건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가가 올라갔을 때산게 아니라 내려왔을 때산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들고 가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근데 비중이 몇 프로라고 하셨죠? 20%요. 20%요. 그러니까 20% 좀 많아요. 지금 넥슨이 좀 흥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게임이 불황기예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게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게임 산업을 딱 특징해야 하면 불황기다. 할 만한 게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게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 나가던 게임들도 지금 막 무너져가지고 뭐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다 할 만한 게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리지널 게임들로 다시 다 돌아가고 있는 게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라이엇이라고 하는 해외 게임사가 만든 쪽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망할 뻔했으나 다시 성장하고 있는 메이플 스토리, 그러니까 넥슨 게임즈, 그리고 피파 온라인 넥슨 게임즈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이 흥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불황기에서 얘들은 솟구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도 다른 게임주에 비해서 2023년 상반기에 이렇게 조금 좋아 보였던 거고 좋아 좋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올라오고 나면 모든 종목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힘이 들어가지고 좀 쉬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는 쉬는 구간이라 생각하고요. 이 자리부터 접근하신 건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 자리가 바닥이란 보장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15,000원대까지든 12,000원대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5,000원대까지 떨어진다고 물린 게 아니라 더 사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나는 올라갈 때팔 거니까. 그잖아요. 그죠? 내려갈 때더 사버린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맞는데 저는 그래서 15,000원대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홀딩해서 들고 와서 비중을 늘리시면 되지 않나. 그러면 지금 비중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한 15%라든지 한 12, 3%대까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시다면 비중을 조금 줄여놓고 내려갈 때 추가매수할 돈을 확보 미리 조금 해놓자. 그래서 15,000원쯤 됐을 때 30%까지 비중을 늘려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려면은 15% 이내로 지금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는 지금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줄이자는 전략을 드려보고 내려가면 더 사자. 올라갈 때는 2만 원대 이상 갈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팔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